저 운전 연수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차 중고차 살라고 여기 왔어요. 엔카 보고 연락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제가 연수용으로 6개월, 8개월 정도만 타고 제가 들고 있는 차를 탈 건데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손해래. 그렇게 하면 소울을 사면 손해래요. 아씨, 그래가지고 렌트를 알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아, 머리 아파. 20만 넘는 100만원짜리 차를 보았어. 싫어. 못생겼어. 이번에는 또 부타페인 다른 데에 왔어요. 오늘 꼭 차를 사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다른 데를 또 왔어요. 또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이 안 내려지네. 시동을 안 켜면 안 내려가지. 안녕. 어때? 이거 살까? 괜찮아? 핸들도 깨끗해. 아까 핸들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괜찮은 거 같아. 좀 깨끗하지? 민국이 차보다 훨씬 민국이 차보다 깨끗한 것 같은데? 괜찮다. 나는 상태도 체리도 이거 나 이제 샀어요. 적용시켜줄게요. 귀엽죠? 소울은 바닐라 색깔이죠. 안에도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깨끗하죠? 이제 저기 앉아서 제 운전할 겁니다. 나 차 샀어. 누나 차 먹었다. 축하합니다. 27일날 생일 전날 샀네. 맞네. 내일 도착하는 생일날 도착하네. 너 생일선물 오늘 많이 받는네 이번에. 말이 없네. 짜증나기 시작. 말이 없어. 안녕 바닐라. 아, 얘 이름은 바닐라예요. 체리들 귀엽게 생겼죠? 오늘은 바닐라 블랙박스를 달러 갑니다. 제 차인데 브레시 타 있죠? 아직 블랙박스가 안 달리고 뒤에 아직 초보 스티커를 못 붙여가지고 추석 연휴 때문에 오늘 이제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달러 가야 돼. 그래서 브레시 운전을 해서 블랙박스로 갈 겁니다. 브레시. 아, 모자를 안 쓰고 왔네요. 저 머리 안 감았는데. 에이 더러워. 그러면은 너 저 위에 대고 한번 갔다 오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티 많이 나나요? 네 더럽네요. 세수랑 양치했어요. 더러워. 셀카봉 안 들고 왔다. 팔 아프네.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셀카봉처럼 흔들리지 말고. 흔들흔들흔들흔들. 바닐라의 상태는 어떤가요? 어떤 것 같나요? 바닐라의 상태는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최상급인 것 같거든요. 최상급 바닐라입니다. 네, 이건 진짜 정말 잘 구했어요. 저희가 지인을 통해서 진짜 괜찮은 차를 구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좋은 바닐라입니다. 날씨 좋다. 이번에 썬루프도 있어요. 우리 바닐라. 우와. 짧게 맞추면 썬루프도 있어. 문도 열려요. 어떻게 열리지? 찡! 어머, 햇빛 너무 세다. 다시 타자. 보여요? 자동입니다. 이건 2010년식입니다. 2010년식. 2010년식 소울입니다. 여기가 이제 앞으로 제가 다녀야 될 길인데 도로 말도 안 되게 좁죠. 내가 어떻게 가나. 와 이봐 옆에 저기 막 사람들도 뭐 계시고. 어 이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보여요? 버버리 군단입니다. 버버리 군단입니다. 와 이러면 못 간다. 이러면 이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되겠죠? 빵빵 할 때가 아닌데 지금 누가 빵빵했어. 부산 사람들이 아유 이봐 이 주차를 엉망진창을 해놓고 이봐라. 어이구 잘한다. 이게 뭐야 다이나믹 부산인데? 아우 다이나믹 부산이다 진짜 씨. 부산 혹시 부산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 체리 분들 중에서는 서울 친구들 가끔 부산 내려서 운전하면 진짜 울 것 같대요. 부산 분들이 성격이 좀 많이 급한 것 같고 운전을 좀 많이 거칠게 해요. 도로도 별로 안 좋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민적아나 이거 딥티크 여기 꼽는 거 사줬는데 그건 오늘 방금 왔어요. 그 뒤에 여기 박스 있는데 박스 어디 있지? 뒷좌석에 박스 있어. 나중에 블박스 달고 바닐라 향수 뿌려줘야지. 바닐라 블랙박스 달러 왔어.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하고 다는데 1시간 정도 걸린대요.
벤츠. 벤츠. 나 벤츠예요. 짠언지가 선물로 줬어요. 이거 벤츠 번호 하는 거. 이거는 선물. 이것도 뭐 방향제. 바닐라는 소울이지만 벤츠입니다. 아 겁나 웃겨. 저는 벤츠 안 타요. 소울이에요. 기아죠? 벤츠 아닙니다. 이것도 벤츠에 들어가는 무선 하이패스야. 벤츠에 들어가는 무선 하이패스야. 소울이지만 약간 안에는 벤츠입니다. 벤츠 번호판 받은 거네요. 따라 벤츠 번호판이야. 그럼 기분만 냅시다. 이 번호는 이제 개인정보기 때문에 노출을 안 시키도록 할게요. 오 귀엽다. 아시겠죠? 여기는 지금 부갓습니다. 애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쁘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구름 한 점이 없는데 지금 추울까봐 잠바를 입고 와서 머리 자르려고 왔는데 지금 머리도 안 깎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하셨네요. 네. 나머지도 다 까보자.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할까? 어. 벤츠 언박싱이네요. 그건 뭔가요? 찬호가 준. 우와. 귀엽다. 찬호가 키에 달아라고 준 거네요. 선물인데 귀엽네요. 고맙습니다. 우와. 남천 벤츠 찬호. 고맙다. 와 진짜 예쁘다. 우리 후배예요. 찬호는 엄청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 결혼식 사회도 봤다? 아, 네 저희 결혼식 사회 봤던 친구예요. 혼남입니다. 혼남이에요. 여자친구 있잖아.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자친구 있는데 혼남이란 말 했잖아 갑자기. 아 여자친구 있는 사람은 혼남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전 결혼했는데 혼남이에요. 아닌가요? Nope. 거짓말이야 그게? 내가 혼남인 게? 혼남 스타일 아니잖아? 저 혼남이죠. 나 혼남 스타일 싫어하는데. 그럼 난 무슨 남이야? 자이? 더티남. 지금 머리 안 감아서 더티남. 머리 지금 이러고 나왔어요. 오 키 예쁘다. 기아와 벤츠의 콜라보네요. 벤츠. 축하합니다. 차는 향 좋다고 한 건데 차에 놓는 디퓨저인가 봐요. 오 차에 똥내는 안 나겠네요 이제. 민정아 사주면 이거 다 쓰었어야지. 오, 딱 맞네. 우와. 우와. 1mm 오차도 없이 딱 맞다. 우와, 너 완전 잘 논다. 완성. 이렇게 올라오지? 냄새 좋다. 냄새 올라온다. 냄새 그거 뭐예요? 헤드. 되게 쿨하게 붙이네요. 대충 그냥. 안들려 이렇게. 오 멋있지. 간지나는구만. 이야 차에 좋은 냄새 납니다 이제. 번호 아무 데나 보이는데 놔두면 됩니다. 나가서 봐봐. 귀찮게 하고 있는 간다입니다. 나가서 보래. 번호가 보이겠지. 이거 초보 운전 이게 스티커가 왔어. 이렇게 엄청 말도 안 되게 큰 스티커를 샀거든요. 여기 바닐라한테 한번 대봐주세요. 왼쪽에 딱 붙여야지. 네. 와. 아 오늘 엄마가 왔는데 제가 엄마를 이제 바닐라로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얘기했는데 진짜 열 번 얘기했거든요. 엄마가 싫대. 계속 싫대. 결국 택시 타고 가서 내가 계속 데려다 준다 했는데 아직 아니래. 내년에 탈 거래. 내년에. 안 태워준댔어요. 삐졌어. 하는 방법은 잘 아십니까? 저 처음이에요. 네. 잘라야 되는데요? 에? 잘라? 보조시트. 아 이거를 이거 다 가위로 오리라고? 응. 그렇게 귀찮은 거라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 말입니까 이게? 아 나 알 것 같아. 얘를 먼저 붙이고. 아, 아니야. 얘를 잘라와야죠. 아니 얘를 여기에 붙여. 예스. 이해하셨나요? 예. 여기 붙여주세요. 딱 각 잘 맞춰서 딱 각 각 딱 맞춰서 내가 할까? 얼마 안 붙일 거니까 이거 원래 다 자세히 보면 그래요. 아니야 그렇게 많이 못 입은 거 아니야. 그걸 떼낼 거야 또. 아니 그니까 이거 알아. 떼내는 건데 이 안에 거 있는 건 붙여야 되잖아.
벗기니까 너 어차피 이거 얼마 안 붙일 거잖아. 이거 들어봐. 이거 내가 해볼게. 이거 들어봐 빨리. 들어보라고. 벗기는 거 없어요. 아니 약간 이걸 떼내는 거라니까? 이렇게? 나 이해 못했지 아예. 나 얘는 보조 시트일 뿐인 거야. 아... 사실 이런 데가 울면 안 된다고. 아 이해했어. 아우씨.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니야. 감사합니다. 왜 자꾸 손만 대면 아니야 그래. 저리 가. 못 맞는 거 아니야? 네가 했었어야죠. 왜 날 시켰습니까? 저럴 줄 알았어. 아니 압박감이 너무 셌어 너한테. 너 지금 내가 거의 뭐 진짜 애 압박을 주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멘탈이 흔들렸어. 패닉이 왔어. 여러분들 티 납니까? 그만하고 가자고. 표 안 납니다. 글자만 보면 돼. 짠. 바닐라 양보 부탁드릴게요. 가자 이제. 안녕. 오늘 이제 연수 세 번째예요. 세 번째인데 이제 촬영은 처음 하는 거예요. 바닐라로는 또 첫 운전입니다. 떨려. 너무 무서워요. 운전 선생님이 오셨어요. 좀 앞으로 당겨서 바른 자세로 앉아야겠다. 눈매를 맞추고 찔러봐요. 선생님이 오니까 이제 마스크를 좀 쓰고. 어? 선생님 나오구나.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나오네. 나와도 됩니까? 네. 어. 소리는 한 번만 나오게. 선생님이 거치대를 빌려줘서 이걸로 해야 되고 블랙박스 켜졌고. 어디로 가볼까요? 어? 오늘요? 출퇴근... 서면요? 또 갈 거고 그러면 또 이케아도 가야 돼요. 이케아? 혼자 이케아 가는 게 지금 목표예요. 어, 이케아 가볼까요 그러면? 네. 고속도로까지 타고 갈 거예요? 아니면은 저 송정에서 내려서 끝까지 고속도로. 끝까지 고속도로? 네. 어. 여기서는? 여기서는 합류되니까 그걸 보고 좀 낮추고. 네. 엑셀 낮추면 안 돼. 아 지금 더 밟아야 돼. 더 밟아야 돼요? 고속도로 합류 구간은 네. 속도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돼. 아 맞추면 안 되네요. 맞추면 안 돼. 너무 어... 들어가기 힘들어지. 어... 창문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창문을 못 올린다. 엑셀 이게 한 번 누르면 안 올라가고 계속 누르고 있어. 네. 여기로 가면 되네. 여기 아, 돼요? 맞아. 어, 맞네요. 오시리아. 오시리아. 혼자 있으면 어떡하냐. 그냥 오오오 하다가 저 화물 찾던 아 맞다 이제. 앞에 좀 왔으면 지금 풀어야 돼. 그때가 풀 타이밍이야. 얘도 주차하려고 하네요. 나도 줄게. 이거 먼저. 뭐 하는 중이야? 오오오오. 박았다. 박았죠? 살짝 박았다. 어, 우리 갑시다. 끝이죠. 이렇게 와서 이제 다시 집에. 오션 단지 녹화 3건. 여기는 합류 아니죠? 합류 맞아요. 합류예요? 네. 우리 이제 가면서 1차선까지 계속 갈 거예요. 1차선으로 네. 가요? 네. 그럼 끼어들어야 돼요? 네, 가다가 일단 밟아 일단 밟으면서 판단해. 어, 못 가겠다. 유지하면서 봐야 돼. 유지하면서 어, 쟤는 뭐 안 비켜줄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은 어, 보면서 지금 당장 안 들어가도 돼요. 네. 나중에 천천히 기회가 될 때 지금이다. 어, 어떡해. 멀어지면 거울에 보이고 멀어지면 들어가야 돼. 거울에 보이고 멀어지면 옆에 안 보인다고 바로 들어가면 안 돼. 네. 그럼 제가 위협을 받고 제가 무섭다고. 아 제가 무섭는데요. 내가 위협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안 돼. 피해를 주면 안 돼. 이제 연수 다 끝났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연수 다 끝나고 집에 올라가 쉴 거예요. 아 너무 힘들다. 지금 주차가 엄청 많이 잘 돼 있죠? 나가 주차했어요 여기.